맛있다 운동. 빨리 지나가라 얘들아. 갈 길이 멀다 우리. 챙해리로 가는 중에 도로 위에 무법자들을 또 만났네요. 사만호. 집들의 컬러들이 다 너무너무 예뻐요. 저희 이런 식당에서 밥 먹어도 되는데 시우 아빠가 몽골 집에서 먹고 싶다 그래서 한 끼 줍쇼 하러 지금 몽골 개를 찾는 중이에요. 저희 무작정 그 유목민 게르를 왔는데 친절하신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식사 초대해 주신다고 해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집에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옆집 게르의 아이들까지 놀러와서 총 6명, 키우까지 7명의 아이들이 같이 신나게 놀고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게르 안이 너무 예뻤는데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는 진짜 유목민들이 사는 게르여서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장판도 플라워 프린트로 화려했고 안에 되게 재밌는 게 한 14인치 정도 되는 흑백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 점심 메뉴 칼국수인데 지금 말린 소고기랑 감자를 우려내서 육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게르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고기를 항상 말려서 사용하고요. 또 초원이라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서 저렇게 말린 똥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애들 너무 이뻐. 아름가도 술을 빼야죠. 몽골 칼국수를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소가 아름가도.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근데 이 주인 아주머니는 남편이랑 울란바토르 대학교 CC였대요.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분께서 시골에 내려가서 살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고 계신답니다. 계속 몽골말을 주고받으셔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솜씨가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주셨어요. 베테랑 주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우와, 몽골식 칼국수인 거죠? 네. 감자랑 소고기랑. 성공. 달려가야 돼. 웃겨. 예뻐. 이 드넓은 초원이 다 얘네 집 마당이에요. 부럽다 얘들아. 실컷 뛰어놀았더니 또 배가 꺼져가지고 저희가 갖고 간 비상식량 떡볶이를 저희가 만들어드렸거든요. 엄청 매운데도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인기 많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길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 가이드 몽골 사람 토스카도 가는 길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후예 아저씨에게 지금 길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 시우야, 금세 다 가버렸어. 사람이 오니까 다 가버렸어요. 와, 미니 사막 출발 4시간 만에 드디어 챙해르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숙소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칸가이 리조트예요. 저희 짐만 풀고 또 바로 말을 타러 왔는데요. 원래 말 때릴 때 추하고 때리는 거거든. 추했는데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추를 하자 이렇게 봐봐. 해봐. 추. 후.
해가 지는 타이밍이어서 조금 어둑어둑했는데 그 나름 분위기가 있어서 말 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유야, 여기가 어디 갔다고? 하늘나라 정원. 이렇게 아름답겠지? 노란 꽃들이 이렇게 피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안 들어와. 이제 들어갈 거야. 엄마 진짜 들어오면 천국이야. 오빠 여기서 잘 수도 있어. 한숨 자 그냥. 그 다음 날은 바로 아래에 있는 리조트 듀트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유목민도 아닌데 게르를 하루씩 이동하면서 지금 자고 있거든요. 이 듀트 리조트는 특히 유러피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방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 이슈 여기 있었어? 이 여행자 게르는 유목민 게르에 비해서 굉장히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 실내 분위기가 모던하고요. 침대는 뭐 3개나 4개 정도 있고, 게르마다 이렇게 천장에 동그란 게 있는데, 그때도 말했듯이 이게 태양을 의미하고, 양쪽의 기둥은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르에서 짐 정리를 한참 하고 나왔더니 이 양반들은 웬 댄스 타임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말 타러 왔는데 말 주인 아저씨가 수태차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똥밭이야, 똥밭. 똥밭이래요. 무슨 맛? 똥밭. 똥밭에 꽃이 폈어. 와, 이 초원이 다 우리 땅 같아요.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구나. 정말 창예리에서는 승마를 꼭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드넓은 초원에서 말을 달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몽골뿐인 것 같아요. 좋아. 저희는 2시간에 한 1인당 15,000원 정도를 줬거든요. 아니, 이 양반도 기골이 장대한 게 그냥 몽골 사람인 줄. 백마를 타긴 탔는데 왕자는 아닌 주인. 와, 너무 좋아요. 여기 온천 최초로 생긴 마을이래요, 몽골에서. 숲속에 이렇게 온천물이 나와요. 여기 외국인들은 14명이 14개 나라에서 같이 투어를 온 거래요. 물을 끓인 게 아니라 진짜 뜨거운 물이 땅에서 나온대요. 와, 대박. 시우 아줌마랑 얘기하고 있어. 우리 시우 SIU밖에 모르는데. 몽골 여행에서 제일 좋은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게르 안에 들어와서 장작 태우는 시간. 음악 틀어놓고 태우고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 편에서는 몽골 음식 허르업과 테르지 소개해드릴게요. 게르 만드는 과정도 나오거든요. 에피소드 3탄에서 만나요. 제발요.